오늘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하도 그냥 4차 산업혁명 많이들 들으셔서 우리 국민 뭐 전부가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이해하는 단계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기계지능이나 이런 걸 들여다봤을 때 거기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이고 교육정신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 제 평소 생각들을 오늘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 그 굉장히들 우리 많이 듣지만 정의가 무엇이냐면 뭐 다 다르기도 하고요. 또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그러나 분명한 건 그 4차 산업혁명의 현상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죠. 그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IoT, 가상현실, 유전자 합성, 자율주행차, 뭐 로봇 등등 이런 개념들은 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최근에 엄청나게 빠른 테크놀로지의 진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죠. 그죠? 뭐 여러분들 잘 요새 뭐 우리 잘 아는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 세상을 또 한번 바꾼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 그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더해서.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뭐 다 아시지만 1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현상인데요. 공유경제, 공유경제가 뭡니까? 공유경제는 내가 가진 것, 유휴 자산이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건데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초연결망, 거의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연결이 접속이 이루어지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이 초연결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시간이 많고 내 차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면 그게 바로 우버라는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나 지금 집이 있고 뭐 한 3일 동안 안 써. 근데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면 뭐가 됩니까? 에어비앤비가 되죠. 그죠? 초연결망이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가 생겼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고요. 플랫폼 이코노미,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네트워크, 초연결망입니다. 그죠?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필요했던 비즈니스 모델,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 아시죠? 그죠?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세계에서 제일 큰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나요? 재미있게 인벤토리가 없습니다. 웨어하우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자하고 소비자를 그냥 한 방에 연결시켜주니까. 뭐 넷플릭스? 케이블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큰 TV, 텔레비전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아시만 미디어 프로바이더로서 제일 가치가 크고 제일 크죠. 그런데 컨텐츠는 하나도 안 만들죠. 완전히 변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에어비앤비, 우버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연결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계지능 요새 많이 얘기하죠. 인공지능. 기계, 어떤 기계들이 요새 만들어지나 한번 볼까요? 제가 동영상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뭐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많이 보실 겁니다. 막 뛰어다니는 로봇,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에서 갑자기 사람처럼 점프하고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는 막 로봇들이 전혀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빠르게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곤충 로봇들, 벌레들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뭐 밀리터리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뭐 환경을 모니터하고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쉽게 쓰여지고 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로봇 기술들 그래서 뭐 쿠킹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예술이 VR을 통해서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기술과 예술이 접목을 하면 완전히 예술가와 디자인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열립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최근에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느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연산 능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의 연산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테크놀로지는 늘 발달해왔죠. 그렇죠? 테크놀로지는 늘 발달해왔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늘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하급수적, exponentially increasing한 그런 현상들을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태핑 포인트 혹은 변곡점이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듣도 보도 못한 테크놀로지들이 생기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파괴돼서 새로운 모델이 생기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변화의 범위, 규모, 복잡성 면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한 경험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인공지능이 있다, 뭐 빅데이터가 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이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계, 아까 쿠킹을 하는 기계가 있었고 우리를 하늘에서 실어 날르는 기계가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 기계가 있었고, 그죠? 이런 기계들이 있었죠. 기계가 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사실 기계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든 간에. 뭡니까? 그게 뭐냐면 기계는 주어진 순간에 많은 경우의 수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결정을 하면 그게 최고의 기계고 웬만큼 좋은 기계는 웬만큼 좋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어버스가 날아가면서 한순간에 어느 쪽으로 날 것인가, 어느 속도로 날 것인가, 로봇 쿡이 쿠킹을 하면서 어떻게 고기를 썰 것인가, 어떤 식으로 양념을 뿌릴 것인가, 무수히 많은 결정, 그 선택의 여지 중에서 하나를 취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공장에서 철판을 절단하는 기계든 뭐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알파고죠, 그죠? 바둑도 마찬가지죠. 바둑을 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다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 수에 또 맞물려서 100개의 또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가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00의 4승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100의 4승이면 얼마입니까? 100의 4승이면 10의 8승이죠. 그죠? 10의 8승이고 그거는 얼마죠? 얼마죠? 큽니다. 억 단위죠. 억 단위죠. 억 단위의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를 결정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억을 다 까보진 못하죠. 그죠? 어깨에 변 가짓수를 다 까보진 못합니다. 인간은 직관으로. 그죠? 직관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알파고는 어떻게 합니까? 알파고도 다 까보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더 좋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계가 하는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많은 수의 그 선택의 여지 중에 하나를 찾는 건데 전통적인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아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경도, 그 어려움의 디그리,
가 커지면서 까봐야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뒤집어 봐야 되는 경우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계는 그걸 다 하나씩 뒤집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양 혹은 일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계의 복잡도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다 까봐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씩 다 까보고 어떤 놈이 좋은지 그죠?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인공지능형 기계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이게 인공지능형 기계입니다. 하나의 크고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아주 다수의 아주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이 굉장히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정보를 나눕니다. 요 놈은 아주 간단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러나 주위에 있는 자신의 이웃들과 정보를 계속 나눕니다. 모든 노드들이 노드라고 혹은 개체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는 요 놈이 직접 요 놈들하고만 교통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노드들이 서로 교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서로 협업하는 그런 형태의 기계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의 그 어려움이 경도가 일이 점점 어려운 일이 될수록 자율주행차에서 한순간 결정을 내리는 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될수록 커져야 됩니다.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기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떡합니까? 일의 규모나 어려움이 늘어나면서 더 붙이면 됩니다. 더 붙이면 됩니다. 비슷비슷한 걸 더 붙이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뇌세포들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뭐 시각을 담당하고 어느 부분은 뭐 후각을 담당하고 그러는데 이 브레인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찌어찌하다 여기가 이제 그 고장이 나서 뇌 부분이 상처를 입어서 작동을 안 하면 다른 부분에서 학습을 시켜서 그 시각, 후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경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기기 하나하나는 새로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계의 전체 복잡도는 이 각 개체의 수만큼 선형으로 비례하죠. 그러니까 일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노드의 수가 같이 선형으로 커지고 복잡도도 선형으로 커집니다. 기하급수냐 선형이냐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기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잡도가 기하급수로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잡도가 선형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면 이걸 이해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갑자기 뻥뻥 터지는 그런 기술의 혁신들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요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요 페이지만 이해를 하시면 여기 오신 그 전체 그 오늘 이해하셔야 할 양의 98%는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냥 간단히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듯 그냥 찍은 겁니다. 이쪽이 X축이 일의 양 혹은 하고자 하는 일의 어려움의 경도 degree of difficulty라고 하면 되겠죠. 일의 양이고 이거는 기계의 복잡도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traditional 전통적인 기계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계는 어떻죠? 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요 커브를 요 Y축을 잡고 X축을 삥 돌려서 180도 돌리고 다시 90도 돌리면 이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꾼 겁니다. 그냥 축을 Y축이 일의 양이고 일의 규모고 X축이 기계의 복잡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주어진 기계의 복잡도 혹은 내가 얼마를 들여서 기계를 구입을 했을 때 그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기계의 복잡도가 있을 때 기존의 기계는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조금 더 붙이지, 조금 더 비용을 쓰지 했을 때 그 차이가 늘어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죠. 그렇죠? 기하급수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기하급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하급수,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기하급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기계 대비해서 효율성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는 거죠. 그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통틀어서 상당히 축약이 된 얘기인데 저는 뭐 우연히 뭐 갑자기 이런 테크놀로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우리가 인공지능형 기계를 만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기본 구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공지능형 기계는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하냐?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간단한 기능들이 물려서 연결망으로 물려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하나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간단한 기계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라고 보시면 이 기계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놈은 요 놈들하고 연결되고 요 놈들하고 연결됐지만 결국은 간접적으로는 모든 요 놈은 모든 노드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면 데이터가 왼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출력값이 나오고 그 출력값이 얼마나 좋은가를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 의거해서 왼쪽으로 또 정보가 흘러갑니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가지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가중치가 있는데 그것들이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다 최적화됐을 때 출력값이 바로 베스트 혹은 니어 베스트, 최고나 혹은 최고에 가까운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기계들 보면 중앙 통제가 없습니다. 중앙 통제가 없고 요 각각 기기들은 그냥 자기가 늘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소통이 있죠. 주변 기기들과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초연결망을 통해서 분권화되고 자율화된 개체들이 주변의 이웃들과 반복적으로 어떤 정보를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강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의 직감만이 풀 수 있는 기계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알파고가 이미 보였죠. 그런 영역도 깨고 들어옵니다. 모든 영역을 깨고 들어오겠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각계체는 직접적으로 주변 이웃들과만 연결되어 있지만 간접적으로 사실은 모든 개체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구조입니다. 그죠? 이 정도를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면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뇌예요. 사람의 뇌. 사람의 뇌. 요 하나하나가 뇌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좀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는 굉장히 간단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연결이 돼서 서로 정보를 나눕니다. 그죠? 근데 비슷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구조를 모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기능, 요 기계, 제가 아까 이 작은 기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작은 기계의 기능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한 발짝 들어와서 그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주변에서 정보를 모아서 어떤 가중치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더한 다음에 이웃에 전달을 합니다. 출력을 합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게 출력을 할 때 너무 강한 신호가 나오면 그거를 붙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호들을 모아서 보내는데 보낼 때 너무 크면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줄여 줍니다. 재밌죠? 근데 이런 짓들을 모든 노드들이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수학적인 뭐 설명이 있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정보들을 쫙 모아서 뿌리고 할 때 너무나 여기 들어와 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쫙 뿌리고 모든 노드들이 정보를 뿌리죠. 그럴 때 너무 큰, 너무 강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있으면 줄여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러운, 전체 기능이 혼란스러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 너무나 높은, 너무나 강한 의견이 한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작동을 안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이따가 이제 비슷한 유사 알고리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진행을 하면서, 유도를 하면서 더 재미있는 현상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의 기본 구조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된 개체들이 주변 이웃들과 반복적으로 정보를 나누며 최적화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게 그게 바로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게 우리가 의료 로봇 기기를 만들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고 바로 그겁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총체적 제일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다 까 뒤집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지적, 자기 바로 주변의 이웃들과만 통화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최적화와 비슷한, 아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파워입니다. 다른 초연결명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뇌 뉴런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인터넷 다 알죠? 인터넷 혹은 진화되는 버전 사물인터넷 초연결망입니다.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지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결을 시켜놨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지역과 지역 사이 연결을 쫙 시켜놨더니 누군가가 와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거기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들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퍼지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어떤 비즈니스가 생겼죠? 유튜브라는 비즈니스가 생겼죠. 그죠? 구글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냥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자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인텔리전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깔아놨더니 뭐가 생깁니까? 엄청난 가치들이 창출되죠. 연결하는 그게 연결의 힘입니다. 초연결망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기술, 본질은 무엇이냐? 큰 초연결망, IoT, 그죠? 네트워크, 빅데이터, 큰 초연결망,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계도 작은 초연결망입니다. 연결망의 디그리가 작다는 게 아니라 캡처된 연결망이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아니고 인공지능은 초연결망 위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4차 산업혁명의 현상입니다. 본질은 초연결입니다. 블록체인이 뭐죠? 분산, 그죠? 초연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생겼죠. 제가 재미있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하고 비슷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총체적 최적화를 국지적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알고리즘이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중학생 정도의 수학 지식과 상식으로 우리가 이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차원적인 알고리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계신 청중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중학교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식 정도는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볼들이 있죠. 볼들, 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공들이 있고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이에요. 이걸 공이라고 보고 이걸 그냥 개인들이라고 보시죠. 여러분들 개인 하나하나하고 어떤 사람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 파란색입니다. 이걸 뭐 정체성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가진 개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 관계망을 좀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엮고 싶습니다. 몇 개를 엮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엮었는데요. 엮는데 어떤 간단한 룰에 의해서 엮는데 그 룰이 뭐냐면 이건 뭐 어떤 룰이라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짝수계 빨간 모를 하자. 그래서 이거를 뭐세 개를 묶고 네 개를 묶고 다섯 개를 묶어도 좋은데 짝수계 그 중에 짝수계는 빨간색이라 된다. 그 간단한 룰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네 개를 묶었는데 빨간색이 두 개죠. 짝수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망이 형성이 됐어요. 좋은 관계망입니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망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의 입장에서 볼 때, 요첫 번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계망을 또 하나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관계망인데, 역시 하나, 둘, 두 개, 짝수계의 빨간색이 들어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 좀 의인화시켜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도 친구가 있고 또 이렇게도 친구가 있고 관계망이 왜 개인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복수의 관계망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관계망은 뭡니까? 딱 하나의 룰. 짝수계가 빨간색이다.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일단 다시 간단한 첫 번째 관계망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빨간색이었었죠, 원래.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색깔이 변했어요. 더 이상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중간 정도의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문제는 이렇게 변했을 때 관계망은 정해졌죠. 내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내가 다시 나의 오리지널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아니라면 뭔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다.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인데요. 그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거울을 비춰봤을 때 내가 무슨 색깔인가. 그죠? 알수 있죠. 어느 정도 알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들, 관계망 안에서의 남들이 얘기해주는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망이 형성됐기 때문에 얘가 파랗고, 얘가 빨갛고 얘가 파랗기 때문에 그것만 알더라도 요놈 뭐가 돼야 되죠? 빨개야 되죠. 그죠? 짝수니까. 그래서 남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남들이 말해주는 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남들이 네가 누구냐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은 내가 누구냐라고만 얘기합니다. 나는 파란색이다. 나는 빨간색이다. 나는 파란색이다만 얘기를 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아 나는 빨간색이어 있구나. 그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보는 나 플러스 남들이 각자 자신이 무엇이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로 해서 정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실제는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정확히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흔들리네요. 그죠? 여기 흔들려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알수 없잖아요. 그죠? 파랗고 파란데 잘 몰라.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도움이 안 되죠. 그죠? 더 복잡하게 만들자면 얘까지 이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망이 있는 여러 사람이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풀기로 하죠. 이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치를 좀 매기기로 하죠. 어떻게 수치를 매기냐 하면 임의로 뭐 마이너스 100부터 100 잘라서 완전히 빨갰을 때는 100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의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100이면은 완전히 빨간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면 완전히 파란 거예요. 정말로 잘 모르겠어 하면 0이고, 잘 모르겠지만 빨간색에 가까워? 그럼 한 70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치를 매기자는 겁니다. 수치를 매기요. 그렇죠? 수치를 매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놈은 40이 되고, 이놈은 마이너스 100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식으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자면, C1, 즉,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즉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알 수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자기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의 어떤 함수여야 되죠. 그죠? 그죠?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죠? 이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이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수학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확률 얘기를 해볼까요? 뭐 수학적인 확률이 아니라 상식적인 의미에서 확률을 얘기해보죠. 그럼 이 볼이 빨갈 확률은 무엇이냐? 내가 빨갈 확률은 무엇이냐는 그 이 확률은 이 나머지 세 개의 볼의 각각의 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어떻게 정해지냐면 내가 빨갈 확률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빨갛거나 그죠? 짝수니까 혹은 세 개가 다 빨개도 내가 빨가면 빨갛잖아요. 그죠? 짝수니까 네 개도 짝수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가 빨갈 확률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빨갛거나 아니면 세 개 전부가 빨갛거나 그죠? 간단한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중 다시 말하면 이 세 중 한 개가 빨갈 확률 더하기 세 개 전부가 빨갈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들여다보죠. 이 세 개가 빨갈 확률은 그냥 요게 빨갛고 요 두 개가 파랗거나 아니면 요게 빨갛고 요 두 개가 파랗거나 그죠? 요게 빨갛고 요 두 개가 파랗거나 세 가지 경우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거 그냥 적어볼까요? 그거 그냥 적어보죠.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셋 중에 한 개가 빨간 확률은 요 놈이 빨갛고 요 놈 파랗고 요 놈 파랗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수식을 쓸 수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 요 텀을 요 부분을 각각 개개인이 빨갛거나 파랄 확률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단순한 곱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근데 요게 빨갈 확률 빨갈 확률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정체성 얘기를 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요게 빨갈 확률이 1에 가깝다면 요놈의 정체성은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플러스 100이라 그랬죠. 그죠? 요게 빨갈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뭐란 얘기죠? 아까 정체성이 마이너스 100. 빨갛지 않으면 파라니까. 그죠? 마이너스 100이라는 소리죠. 만약에 요 놈이 빨갈 확률이 50대 50이다 하면 그럼 뭐죠? 아까 정체성 수치에서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죠? 0. 그런 식으로 단순 함수입니다. 이 확률과 개개인의 확률과 아까 그 정체성의 수치하고는 아주 단순 확률입니다. 단순 함수입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함수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 개가 전부 빨갈 확률은 요 놈도 빨갛고 요 놈도 빨갛고 요 놈도 빨갛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실은 요 놈이 빨간 확률 즉 C1 그죠? 그게 정체성하고 연결됐으니까 C1은 C2, C6, C8의 어떤 함수라는 거죠. 그죠? 어떤 함수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아주 기초적인 상식 가지고 그냥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어떤 함수냐? 여기서 이제 조금 여태까지는 사실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상식이었고, 여기서 이제 중학생 수준의 수학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다 중학생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유도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C1, 나의 정체성은 요세 놈의 정체성에 의해서 함수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함수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C2, 두 번째 놈의 정체성의 절대값을 취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사인을 버리고 절대값만 취하고, 마찬가지로 6, 8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놈의 최소값을 취하고요. 근데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때는 다수결.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게 뭐냐면 요놈한테 물어봅니다. 너 그냥 하나만 선택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는 뭐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죠. 나는 파란색. 얘는 마이너스 5지만 그래도 선택하자면 파란색이죠. 파란색에 한표 던집니다. 얘는 파란색, 파란색, 얘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럼 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간색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은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사인은 그냥 다수결로 의해서 정해지고 나의 정체성에 더해지는 요 값은 요 놈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구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제일 약한 소리를 잡아서 나의 정체성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고 보자면 내가 아까 40이었죠? 그런데 여기 100, 절대값만 볼까요? 100, 5, 20 중에 제일 작은 게 5죠? 5죠? 5입니다. 5인데 파랑, 빨강이니까 이놈은 빨강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가 넘어옵니까? 내가 이제 40이었다가 얘네들이 나한테 5를 더해줍니까? 나는 40인 줄 알았는데 더했으니 45가 되니까 조금 더 빨간색으로 갔습니다. 그죠? 정체성이 조금씩 더 강하게 확보가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요놈이 기억하시면 또 다른 관계망에 걸쳐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 친구들, 또 다른 관계망에 있는 친구들이 주는 메시지를 잡아서 똑같은 식으로 메시지, 자기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른 관계망에 걸쳐 있는 친구들은 정체성이 확고하니까 100이라는 굉장히 큰 점수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죠?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렸지만 모든 개인들이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모든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중앙 통제 없죠? 똑같이 수평 구조입니다. 근데 얘가 어쨌든 자기의 이웃하고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여러 명이 전체성이 그 불투명할 때 이것들을 다 하나씩 까보고 기존의 기계라면 이것들을 다 하나씩 까보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보면서 그중에 다 아까 어떻게 까봤을 때이 모든 아까 우리가 만드는 관계망이고 룰을 다 만족시키는 그놈을 찾으면 되는데 그다 까볼 수가 없죠. 그죠? 까보면은 그 복잡도 기계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고리즘 저희가 같이 지금 디라이브한 그 알고리즘을 쓰면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아니죠. 선형의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복잡도는 결국 몇 개의 볼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개인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다 올라갔어요. 또한번 합니다. 이제는 더 좋아져. 왜냐하면 강한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그죠? 나 스스로 정체성도 좋아진 데다가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알고리즘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면 남들이 말해주는 나는 다수결의 원칙과 제일 약한 의견의 강도를 반영한 그 함수로 남들이 말해주는 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속한 그룹이 관계망이 여럿인 게 도움이 되었고요. 각자 자신 키워드를 보면 각자 자신을 보는 시각이 있었고
관계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모두가 원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확률이 최대화되는 알고리즘을 찾는다는 게 숙제였으면 우리가 그걸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냐? 이웃과의 반복적 소통에 의거한 국지적 최적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자기가 그냥 자기의 이웃하고만 그냥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죠? 그냥 받고 그다음에 주고 자기는 받고 주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최적화의 그 솔루션을 근접합니다. 성능에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한 표씩 행사한 후 제일 약한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인간의 랭귀지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민주적인 절차가 있었죠. 배려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일 약한 의견을 끌었으니까 아주 시끄러운 팀이 돼서 일을 할 때 아주 시끄러운 의견을 배제하고 조금 미진한 의견을 오히려 받으라. 그런 이제 메시지죠. 주고받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스마트 기기 전화 폰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는 SSD 알고리즘, 디스크 드라이브, SSD 드라이브 다 들어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이 어떻게 쓰냐면 비트가 날라오잖아요. 통신망을 통해서 비트가 원래 0하고 1의 파일이 날라오는데 그게 노이즈가 섞여서 0가 1이 되고 1이 0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고치는 알고리즘을 쓰이는데 이 비트 200비트의 이게 이제 예입니다. 200비트가 날라오면서 빨간 비트는 1이고 파란 비트는 원래 0인데 이게 지금 노이즈가 끼면서 정체성들이 다 불분명합니다. 어떤 놈은 빨간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에 가 있고 파란데도 불구하고 위에 올라가 있고 그죠? 에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돌렸어요. 이 알고리즘 돌렸습니다. 돌렸더니 어떻게 됐나? 그래서 한번 돌렸어요. 돌렸더니 약간 벌어지죠? 약간 정체성들이 강화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잘못된 놈들도 있고 왜냐하면 관계망이 다 좋은 게 아니죠. 어떨 땐 잘못된 정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개의 관계망이 있으면 회복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돌렸더니 다섯 번을 돌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막 돌렸어요. 열 번을 돌렸더니 100, 마이너스 100 가까이 가죠.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미지 프로세싱에 쓰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다 우리 전국민이 좋아하는 우리 김연아의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막 오류가 나오네요. 희미하네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그 하나의 알고리즘이지만 시사는 막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사회인데요. 그 안에 기술의 특성을 들여다봤더니 역설적으로 기계가 제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그 원리가 연결망을 통한 관계 형성이 있었고요. 주변 개체의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이 있었고 민주적인 결정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미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회나 조직에서 어떤 최대 이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복적 소통, 관계만의 상호작용, 배려 이런 레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보면 그래서 분권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권화, 자율성, 그 다음에 연결망, 네트워크죠.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통제가 없이 구성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행동하고 네트워크형 수평구조가 있었고요. 협력적 상호작용이 있고 집단지성, 상부상조가 있었고 관계 속에서 반복적 소통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엄청난 그런 일을 할 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식의 작동 원리가 있다는 것이 아주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보면 이 레슨들을 우리 교육,
교육적으로 한번 가지고 볼까요? 좀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데 시간은 좀 있으니까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던지자면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창의성을 가르칠 수는 없죠, 그죠?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우리 창의성 좋다는, 창의가 좋다는 걸 알죠, 그죠? 창의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은 늘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그 가르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일단 뭔가 창의라는 게 뭔가요? 뭐 추상적인 개념 다 빼고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좀 직접적인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창의가 뭔가요? 누구? 한마디 하시면 TV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창의가 뭔가요? 아주 건조한 그냥 직접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 뭐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새로운 만드는 건데, 근데 좀 엔지니어적으로 말되는 얘기를 하자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창인데 역시 우리 인공지능 혹은 그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현대의 알고리즘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레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였죠? 끊임없는 소통, 그죠? 반복적 소통, 아이디어의 교환, 그 다음에 내가 의견을 받고 뿌릴 때 남의 의견을 배려하는, 그죠? 강한 의견을 줄이는 게 인공지능의 딥머신 러닝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링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제 무엇을 가르친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뭐 무엇을 가르칠 건가 보다는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 건가요? 뭐 다 아시지만 뭐 엄청난 우리 지식의 바다에서 교수나 혹은 교사와 더 이상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의 형태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식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저는 자신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그 빠른 서치 알고리즘에서 빠르게 많은 지식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과 분야 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세상인데요. 뭐가 중요한가요? 그러면 역시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 경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이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뭐 빅데이터 분석하는 툴을 제공하고 뭐 로봇을 만들고 할 때 사용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기전자 전공한 사람이 만들었는지 기계 전공한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왜 전공이 있나요? 이런 전공의 분야, 이런 경계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시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교육 제도의 편의, 우리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빠르게 허물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분야를 연결시키고 어떤 그 연결망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요소기술을 우리가 잘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 요소기술들을 연결을 시켜서 저쪽에서 잘하는 정보를 가져서 내가 그걸로 나의 지식을 증대시키고 개선시키고 그것들을 다시 또 뿌리고 받고 이런 식의 그 소통과 협업의 마인드가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그냥 덕목이 아니라 필수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쓴 현실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육의 쓴 현실 이게 뭐냐면 몇 년 됐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인데 이 기관에서 이건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65개국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너 행복하냐 안 하냐 yes, no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랭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상대로 수학과 읽기, 그 다음에 과학 기본 스코어들을 측정을 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면은 베스트 스코어고요. 아래는 월스트 스코어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주 행복한 거고 왼쪽은 아주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누가 제일 해피한가요? 누가 제일 오른쪽에 있나요? 타일랜드 해피하네요. 알바니아 해피하네요. 알바니아. 인도네시아가 해피스트네요. 인도네시아. 페루, 인도네시아 이런 데 콜롬비아 굉장히 해피하네요. 불행하게도 성적은 꼴찌입니다. 최소한 해피하죠. 근데 이 친구들 최소한 해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 언해피는 누군가요? 슬로박, 그 다음에 체크. 이런 데는 뭐 점수도 어중간하고 굉장히 불행하네요. 그죠? 싱가포르는 뭐 스코어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뜻밖이었는데 굉장히 해피하네요.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해피하기도 하고 스코어도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스코어가 높은 데는 샹하이 학생들, 홍콩 학생들 이렇죠.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 어디 있을까요? 왼쪽에. 왼쪽에. 왼쪽. 어이, 날카로우십니다. 교육에 몸을 담고 계시는 우리 경정 교수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무지하게 불행할 뿐더러 worst입니다. unhappiest.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어린이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일 불행. 다행히 테스코는 그래도 최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너무 불행하죠. 너무 불행한데, 그럼 이 친구들이 대학교 올라오면 나아질까요? 글쎄요. 일단 이게 뭐냐, 우리 데이터입니다. 카이스트 데이터고요. 조선일보에 난 데이터고요. 최근에. 작년에 난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2013년 입학생들을 1학년부터 쭉, 뭐 단순한 매출이긴 하지만 어쨌든 GPA, 그 성적, 그 평점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일반고 학생들 평균, 과학고 학생들 평균, 영재고 학생들 평균. 들어오자마자 영재고가 제일 높아요. 별로 놀라운 사실 아니죠, 그죠? 엄청난 재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4학년이 되면서 일반고 학생이 제일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전 입학 처장께서는 과도한 선의 학습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 당시에 문제를 잘 풀었는데 그게 과연 깊은 이해를 하면서 풀고 그랬던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뭐 좀 우리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개선할 방향은 없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이건 좀 그냥 던져봅니다. 제가 던져보고 여기 계시는 분들 의견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그 최근에 제임스 노팅햄이라는 분이 러닝 핏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러닝 핏, 배움의 구덩이,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뭐냐면 내가 힘들게 고민해서 답을 찾았을 때야 그것이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된다는 얘기고요.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 너희 도둑질 좋으니 나쁘니? 애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쁘죠. 너무나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너무 자신이 있어요. 나쁩니다. 또 물어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로빈훗 알지? 로빈훗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또 자신 있어요. 좋은 사람이죠. 자신 있게, 정서적으로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로빈훗 도둑 아니었나? 갑자기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키면서 여기 빠집니다. 구덩이요. 정서적 구덩이에 빠집니다. 지적 구덩이에 빠집니다.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고뇌를 합니다. 고뇌를 하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나오겠죠? 뭐 나름대로 답을 찾겠죠? 뭐 세상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흑백으로 볼 수 없다던가, 뭐 도둑 중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의적이 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일관된 답을 쳐서 딱 나왔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소리치냐 하면
유레카, 영어로 하면 I found it, 우리말로 하면 알았다. 그 모멘트가 있어야, 그 환희가 있어야 그게 산 지식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말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나친 주입식 선행교육에선 이게 없, 여기다 다리를 놔주고 이렇게 데려온.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카이스트의 데이터를 해석을 하자면,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오해할까봐 제가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스틸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아직도 엄청 우수합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학원 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플립드 러닝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요새 플립드 러닝이 뭡니까? 거꾸로 교실 역진행 수업. 그래서 학생이 주도해서 더 이상 교수가 어떤 마스터로서 어떤 현자로서 나의 주식을 쫙 전수하고 클래스룸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교수는 그냥 보조, 교수나 교사는 보조 역할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들과 소통, 끊임없는 토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뇌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밖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오는데, 여기서는 교실에서는 문제를 같이 풀고 논의를 하고 바깥에 가서 집에 가서 강의를 듣거나 거기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협업 능력 좋아지고 자주적 학습하고요, 개별 케어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있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게 아마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50% 학생이 영어 그 다음에 44% 학생이 수학에서 낙제를 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19와 13%로 팍 대폭 줄고요. 그 다음에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수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사실은 카이스트에서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도 십몇 년 전에 이미 에듀케이션 3.0, 인센저 에듀케이션 4.0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강의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의 서베이를 보면 전국의 대학 중에서 카이스트가 강의실 학생 만족도 최상입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좀 의아한 표정을 짓는데, 이거 데이터입니다. 제 꿈인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아직도 이제 사실 갈 길은 먼죠. 에듀케이션 3.0, 4.0이 우리가 상당히 부분적으로만 아직 적용이 되고 아직 좀 갈 길이 많습니다. 그 플립드 러닝의 정수가 있는데요. 요새 지금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는데요. 캠퍼스가 없는 대학, 온라인으로 토론 수업을 완전히 하고요. 플립드 러닝 수업인데 매 학기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막 어디 전 세계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어텐션이 가고 한 명 한 명이 준비를 해오고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부분이 제가 사실은 좀 어떻게 우리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시험이 없고 학생 참여도와 사고의 효율성 기반으로 철저히 평가하는데, 녹화한 강의를 모든 강의가 녹화됩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교수가 그 점수를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학생도 매 강의 교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4차산업혁명에서는 이게 양방통행이랍니다. 양방통행. 또 재밌는 게, 이거 저 되게 좋은데, 교수가 5분 이상 계속 발언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한 70분 계속 발언했는데 5분 이상 못합니다. 타이머가 울린대요. 5분 이상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액티브한 그런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겠죠. 아, 그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제가 오늘 그 말씀까지는 좀 마음속에 그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역할을 해야죠. 교수가 다른 역할을 해야죠. 교수가 사실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학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들고 채점을 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평가에 쓰는데 그 평가를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다른 평가를 도입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교수는 사실은 오히려 더 프레셔가 많을 수 있습니다. 주입식으로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학생 하나하나의 상황을 모니터하고 또 적재적소에 끼어들고 빠지고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몇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회의론자가 물어봤습니다. 바이올로지 랩이 없는 학교에서 내가 뭐 선택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창업자인데 아버지가 랩 사이언티스트였다고 하네요. 이 창업자가 하는 말이 랩 클래스 이즈 어 웨이스트, 낭비고 랩을 원하면 인턴 가서 실제 회사에 가서 실제 문제를 풀어라.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기전자 학부에 코업이 만들어져서 그 코업을 가서 6개월을 하고 들어오면 우리 실험 과목을 대체합니다. 그죠?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뭐 라이브러리가 없는 학교에 내가 왜 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돌아다니는 전 세계 시티에 라이브러리 있고요. 뭐 온라인 다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무턱대고 암기한 그런 정보를 뿌리는 건 절대 반대한다. 그 다음에 101 클래스 있죠. 우리도 많죠. 101. 그 101 클래스는 정보를 그냥 토하듯 학생에게 뱉어내는 그런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좀 독설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행학식,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 대학원에서 이게 이제 많이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은 우리가 학생들의 분포가 질적인 분포가 쭉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그냥 웬만큼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당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통의 협업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또 희망해 봅니다. 전체 수준이 향상되고 또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지금도 뭐 많지만 더 많은 특출난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미네르바 같이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런 토론 위주의 그런 수업이 기초이론을 깊게 배워야 하는 공학 혹은 과학에도 적절할까? 이런 질문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자역학을 학생이 주도하는 토론 위주의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서로 털어서 그게 될까요? 그런 의문이 있어, 그죠? 그런 경우는 마스터의 어떤 브레인을 우리가 픽하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배워야 돼. 글쎄, 이제 이게 하나의 방법이 다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오케이, 그러면 깊은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한 과목, 한 우물만 그렇게 파야만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죠, 그죠? 아, 이거 해. 이거 그냥 한 학기 내내 하면 지금은 왜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배워두면 이게 기초야. 저는 그거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왜 이걸 이렇게 저부터도 그랬고요. 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게 되고 따라서 흥미를 잃고 동기를 잃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제가 이 예시를 드리는데 오랜 세월 수련한 무술 고수와 상대적으로 단기간 훈련한 격투기 선수가 붙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이거 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몇 초 못 뱉었어요, 무술 고수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도 무술 고수는 한 뭐 1년 동안은 물만 길었을 것이고 한 1년 동안 무릎 꿇고 수련을 했을 것이고 한 1년 동안은 또 이 손짓, 발짓 뭐 이렇게 수련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격투기 선수는 훈련을 할 때
스파링을 하면서 상대방이 막 주목하고 뭐 발을 휘둘면서 옵니다. 그러면 강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나의 발과 나의 팔을 같이 휘둘러야 되겠죠. 그죠? 동기부여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현장 실습, 그죠? 현장 실습, 경험. 왜 이것을 하느냐? 그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육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네노 디그리라는 사실은 최근에 그 굉장히 또 이것도 웨이브를 일으키는데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명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스탠퍼드 대학 등이 강좌를 온라인에 개방하면서 본격화됐는데 무크 우리도 K무크 있죠? 유다시티, 코세라, 에덱스 등의 회사에서 기업들과 그 다음에 대학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노 디그리라고 하는데요. 네노 디그리에서 네노가 뭐냐면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노가 뭐냐면 학습 내용을 세분화하고 단기화했습니다. 모듈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한 학기 내내 뭐 개 중에는 그 모티베이션이 그걸 배우고자 하는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라서 이런 부분을 학습하게 하고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다시 와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그러면 아무리 깊고 그런 기초 이론도 자기가 원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를 높이면서 그런 학습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위주의 평가 시스템의 폐단. 거기서 저는 미네르바의 레슨을 가지고 저희 또 학부 내부에 또 우리 카이스트 내부의 어떤 계획의 움직임을 좀 같이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경쟁과 창의는 반대말입니다. 그죠? 지나친 경쟁 반대말입니다. 상대평가 비슷하죠. 단순지표평가 주입식 교습법 반복 선행학습 오지선다 마음껏 우리 창의성을 펼쳐야 되는데 다섯 개로 딱 국한을 시켜놓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십 년을 출연을 하면 그 맑은 그 엄청난 그 잠재력들이 서서히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맞는 철학인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뭡니까? 초연결망, 관계망, 소통협업, 공감과 배려, 학생주도, 교습법, 경험과 실습, 되는 걸 하게 하라. 그렇죠? 되는 걸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창의성이 올라가고요. 효율성이 만들어지고 다양성이 담보가 되고 새로운 가치가, 그것도 엄청난 가치가 창출되고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